우리는 주님을 만난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는 추수철이 다가오는데 꽃피던 그 4월로 돌아가려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물론 첫사랑의 그 강렬한 그 마음 우리가 품고 있어야겠지만 이제 우리는 예전에 가졌던 그런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현실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이전에는 깊은 마음의 그 터치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지금은 우리 삶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사랑의 은혜가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한 그 성실함과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버텨내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추수하여 열매 맺는 그날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안식 그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의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은 그 금요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죠. 그래서 안식기 후 첫날 이런 것은 바로 우리 지금 요일로는 일요일인 거죠. 일요일 새벽인 것입니다. 주님은 금요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뭐 정확한 시간으로 따지자면 뭐 한 36시간 정도의 그런 하루 반 정도의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부활의 첫날은 무교절이며 칠칠절이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며 오늘날 우리는 주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헛것이고 우리의 예배도 헛거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모두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 부활은 창조주의 능력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어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죠. 부활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주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매 맺기 위해 성실함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일 멈추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은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성령은 첫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셨던 그 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며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평강이 있으라 샬롬이죠. 그래서 샬롬 평강은 뭐 생명의 지장 없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것 그게 평강이 아니죠. 진짜 평강은 주님이 계신 것이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건 평강이 될 수가 없, 샬롬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또 십자가 우리 마음 안에 품고 있다면 그게 참 평강 샬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위협과 테러가 난무하고 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게 평강이며 안전인 것입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못자국이 있는 손과 창자국이 있는 옆구리를 보라 하시며 믿는 자가 되게 하셨죠. 이 히브리어 표기로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라고 기록합니다. 이 야훼라는 그 기록, 그 기록을 한자 한자 보면은 요드라는 글자와 헤이, 바브 헤이라고 기록하죠. 그것을 야훼라고 우리가 읽죠. 그런데 이 요드라는 그 글자의 뜻은 손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손. 헤이라는 글자는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브라는 뜻은 이 못 벽에 박는 못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시 헤이라는 뜻은 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는 뜻은 손을 보고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야훼라는 뜻이죠.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을 보고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죠. 바로 손에 못자국 있는 그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매니라. 의심이라는 것은 뭐 믿지 않는 것이 아니죠. 의심이라는 것은 믿지만 그 자기가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주저하는 것, 그게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판단하는 거죠. 아, 이게 맞나? 옳나? 계산하는 것. 마음에 확신이 없어 흔들리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의심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정말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죠. 믿는다는 것은 그 믿는 것을 삶으로 완성해내는 것,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고 있지만 삶으로 행하지 않다면,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삶으로 살기를 주저하며 마음이 둘로 갈라져 판단하고 있다면 믿음이 없는,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에 머무는, 첫사랑의 그 감정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고난과 함께 복음 전하는 자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염려에 맺기 위해 오늘을 인내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멈추지 않고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